콩콩아, 곧 크롱이 사탕을 가져올 거야. 그거 먹으라고. 콩콩아, 근데 그 아이스크림 좀 맛있어 보인다.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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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 사탕 정말 맛있겠다. 자, 콩콩아 한번 먹어봐. 자, 아, 콩콩이가 엄청 좋아하는데?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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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 다른 사탕도 있다고? 그래, 가져와봐. 크롱, 크롱. 에이, 크롱, 크롱. 크롱 크롱. 오? 크롱, 이거는 사탕이 아니고 개구리 알이잖아. 오, 이거는 먹어도 크롱? 되나?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야, 당연히 먹으면 안 되지. 그걸 먹으면 어떡해. 콩콩아, 이거는 먹는 게 아니야. 절대 먹으면 안 돼. 알았지? 응? 오? 오, 안 돼 콩콩아, 그거 먹으면 안 돼. 안 돼. 콩콩이가 쓰러졌어. 그렇게 먹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그럼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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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좀 그럼 도와주세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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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이, 무슨 일이야 얘들아? 그럼 그럼 그럼. 뭐? 개구리알을 먹고 쓰러졌다고? 나는 너무 작으니까 더 큰 병원차를 불러올게. 얘들아, 우리가 왔어. 저희, 내가 유명한 콩 선생님을 불러왔어. 엄청 유명하신 분이라고. 근데 환자 표정이 많이 안 좋아졌네. 눈썹도 좀 검해진 것 같고. 근데 환자는 어디 있나? 콩콩아, 너 콩콩이 내 동생. 너 밥 먹기 싫다고 밖에 나가더니 이상한 거나 주워 먹고. 너 안 되겠다. 너 일단 여기 좀 누워봐. 자, 여기가 이게 병원차인데, 침대로 변신도 하는 거야. 자, 여기다 이렇게 붙고. 내가 생긴 건 여자 의사처럼 생겼는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남자냐고? 그런 거는 뭐 됐고, 일단은 자, 여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그리고 링게를 이렇게 꽂아서 팔에다가, 야! 아이고, 이런, 미안해. 팔에다가 괜찮아요. 껴주는 거야. 일단 환자의 상태가 우선이잖아요. 자, 근데 조수분이 한 분 계신다고 했는데 어디 가셨나? 왜 안 오시지? 그러게, 뽀로로 이 녀석 어디 간 거지?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도대체? 맨날 지각이야 아주 그냥. 오, 선생님. 오, 아우. 오, 환자복을, 아니 환자복이 아니야, 의사복을 챙겨 입느라 좀 늦었어요. 마스크도 했다고요. 그래, 너 좀 어울린다. 뽀로로 오늘 본격적으로 하고 왔구나. 일단 환자의 체온부터 재보자고. 예, 알겠습니다. 오, 자, 체온계를 가지고 겨드랑이에 껴서 체온을 재볼까. 오, 이런. 오, 점점 올라갔는데. 어? 어휴, 콩선생님, 환자가 아주 그냥 불덩인데요? 어우, 더워 죽겠네 아주. 이거 환자 만지면은 저도 뜨거워서 화상 입어서 환자 되는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 환자, 저기 뭐야, 상태 좀 보게, 옷 좀 벗겨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뭐지, 차크인가? 이걸 열면 되나? 슉, 환자의, 저기, 청진기를 한번 대봐야 되는데. 오이, 뭐야 이게? 오이, 털이 잔뜩이잖아. 어이, 콩 선생님, 이거 환자는 가슴에 털이 많은데요, 이 사람이 아닌가 봅니다. 이거 그게 무슨 소리야? 자, 오이, 왜 이렇게 털이 많어? 이 짐승인가? 선생님 동생 아니었어요? 내 동생인데, 짐승이었나? 일단은 저거는 털이 아니고 옷인 것 같으니까 제가 옷을 벗기겠습니다. 자, 뒤에부터 이렇게 해서 앞에 팔을 내디면은 옷이 벗겨질 텐데 얼굴이 화면에 안 나오네. 화면이 너무 작아서. 뭔가 울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만 기다려, 우리가 고쳐줄게 금방. 자, 이렇게 옷을 벗기면. 선생님, 이 환자의 심장이 까매요. 빨리 고쳐야겠는데. 그래? 그렇다면은 엑스레이부터 찍고, 그다음에 주사를 놓도록 하지. 엑스레이를 한번 찍도록 하지. 네, 지금 찍습니다. 다 됐군. 자, 제가 엑스레이 사진을 가져올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는 그렇군.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사는 참 어렵네요. 맞아, 나도 의사 한지 오래됐는데 의사는 참 어려운 것 같아. 자, 일단 주사를 놓을게요. 자, 주사를 가져오겠습니다.
주사를 우리 콩콩이 심장에, 아유 콩콩이 불쌍해. 주사를 심장에 넣다니 아프겠다 콩콩아. 좀만 참어. 괜찮아질 거야. 자 슝슝 슝슝 슝슝. 어 색깔이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어 어느 정도 고쳐진 것 같은데요. 어 그래? 그럼 마지막으로 환자한테 약을 먹이도록 하지. 예 알겠습니다. 약을 가지러 갈게요. 저는 잠시만 기다리세요. 어유 뽀로로 녀석 대단한데? 언제 저렇게 그랑. 언제 저렇게 의사가 됐지? 공부 많이 했나 보네. 그랑 여기 약을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힘들어라. 약을 이제 먹일게요. 자 콩콩아 요것만 먹으면은 다 나을 거야. 자 먹어. 자 다 먹었나? 어, 약이 하나 목에 걸린 것 같은데. 어 금방 나서 정말 다행이야. 다음에는 이상한 거 주워 먹지 말라고. 그래 콩콩아 집에서 주는 밥 잘 먹어야지. 응? 우리 친구들 아무거나 입에 가져가면 안 된다고. 맞아 위험해. 아무거나 입에 넣으면 안 돼. 특히 요즘 개구리알이 유행인데 절대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고. 어휴. 오 오늘 촬영 여기까지인가요? 아우 마스크 답답해 죽는 줄 알았네. 어 이거 이제 벗어도 되는 거죠? 어 이거 뭐야 아래끈이 왜 이렇게 안 벗어지지? 어 이거 왜 안 벗겨져? 어 이런 오